네, 반갑습니다. 10월 2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일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좀더 신뢰도 높은 마감 시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한국경제TV에서 이상로 육감 투자 방송을 진행 중인데요. 안에 방송 내용이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하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도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원해도 홈페이지나 또는 159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또는 010-7976-8725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 밴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와우밴드 어플을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매일 가입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우밴드가 설치 안돼 있는 상황에서 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와우밴드를 꼭 설치를 하셔야지만 볼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 우선 오늘 중국 증시가 0.85% 상승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가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 증시에 비해서 코스피가 좋은 건 아니었다, 그죠? 코스피가. 코스닥도 그냥 보합권. 상당히 오늘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1170원, 13전을 기록했는데, 뭐 환율은 워낙 약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워낙 약세 기조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조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7% 상승 마감이 된 거고, 코스닥이 이제 뭐 거의 뭐 보합권, 전강 후 약이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장 초반에 들었다가, 장 초반에 드는 것은 결국 오버나잇을 했었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뭐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주가가 이제 빠져버렸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좀 이따 지수를 좀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지수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코스피가 보시면 이제 2100선에 대한 지금 저항 구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 이제 올리면 사실상 이제 돌파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돌파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곧장 뚫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한번 접었다고 올릴 것이냐, 또는 좀더 약하게 접었다 올릴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거든요. 결국에는 오른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외국인과 기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꾸준하게 이제 쳤거든요. 꾸준히 치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마다 지수가 같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이루어졌죠. 여기 팔 때마다 지수도 같이 빠졌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기금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연기금이 장 초반에는 뭐랄까 이제 매수에 대한 폭이 줄어들면서 지수를 같이 뺐지만 이후에 사면서 지수로 일정 부분 이제 방어적인 형태, 이게 좀 띄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금에 대한 심리를 봤을 때 매수는 가능하나 2100포인트 위로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다. 뭐 그거겠죠. 이때를 우리가 뭘또 보셔야 되냐면, 연기금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매수로 바뀔 때는 다시 한번더 상승폭을 좀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기관 안에서도 지금 투신이라든지 또는 보험권이 매도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 자체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더 매수에 대한
포트를 재편하고 또다시 다른 종목군을 좀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좀더 지수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겠고.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이 오늘 상승폭을 유지를 못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아쉬운 것이 우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유지를 못하고 이제 빠져버리는. 또 마찬가지로 요번에 갭 상승까지 붙였는데 상승을 못하고 또 빠져버리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하방에 대해서 지금 다방적으로 계속적인 지지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자리에서 요 자리가 지금 지지 권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보셔야 되죠. 그런 포인트가 한 647포인트 정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형성되는 거고, 그 자리가 앞에서 나왔던 지지 자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지금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고 봐야 되죠.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예요. 뽑아내면 여기 요 포인트까지는 조금 보이는 자리죠. 근데 그것이 조금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손이 조금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대한 손이 바뀌는 것은 일종의 코스닥에도 포트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조금 더 주도 패턴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지금 후발 주자로 조금 빠져있던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다른 섹터군에 있던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그럼 미국 증시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양시장 모두 기관에 대해서 기관 장세가 좀더 유지될 수 있다. 자,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이 미국은 긍정적 흐름을 쌓았다. 물음표. 자,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었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 키워드 한세개 정도만 뽑으면 일단은 인텔이었죠. 인텔.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 미국이 인텔. 인텔이 8% 올랐다. 그죠?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 그두 번째 이슈는 또 뭐겠어요? 미국이 긍정적으로 흐름을 샀다. 미중 무역 협상이었죠. 이것이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다. 잘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고. 그세 번째는 일요일에 나왔던 뉴스였죠. IS의 수장이 자살했다. 이세 가지에 대해, 요 밑에 두 가지에 대한 공통점 뭐예요? 이제 글로벌 증시에 한 번씩의 악재로 여겨지는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이런 IS 같은 테러 집단은 또다시 또 거기에 따른 뭐랄까 수장을 또 누군가는 또 하겠고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심리적인 안정감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트럼프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이제 미국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 포커스가 계속적으로 맞춰지겠죠. 사실 금요일 날도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경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인텔이 8% 올랐다는 것은 삼성전자랑 마찬가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이 괜찮다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좀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텔이 8% 올랐다, 이것이 가장 눈에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여타의 부분, 뭐랄까 이제 지금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뭐 IS 수장이 자살했다,
뭐 자살 조끼를 입고 폭탄 조끼죠. 폭탄에 이렇게 감싸인 조끼를 입고 자살했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냥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저는 믿습니다. 트밋 주밋 트럼프를 믿어야 현재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 주식을 믿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뭐랄까 미국장이 상당히 뭐랄까 관리를 해주는 느낌이 다분하다. 그렇게 보고 좀 더 우리나라 시장도 약진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중국이나 일본이 상승을 이만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아쉬워요 사실. 네. 중국이 0.8%가 오른다는 건 얘네들도 미중 무역 협상이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같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2차 전지 달라진다. 실적 변수로 인한 반등. 자, 일단은 이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모처럼 만의 반등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폭이 상당했는데, 사실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자리라고 했죠. 여기서 빠졌던 자리. 요런 자리를 향해서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앞에서 부러졌던, 뚝 부러졌던 곳에 대한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방을 어느 정도 다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고, 저는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반등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반등이 나오는 것은 조금 예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저는 좀 더 빠질 걸 같아요. 4만원 밑으로 내려와줘야 안 되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말씀드렸죠. 한 35,000, 4만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요 자리까지 오지 않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뭐 호재가 있었습니다. 뭐 캐파를 더 증설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실적이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더 다져주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2차 전지의 상승 자체는 아 우리 바닥 나왔어요.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잠깐 볼게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단을 28만 6,500원을 바닥을 찍고 지금 조금 돌아서는 모습인데 이런 기업들은 자, 여태까지 악재가 꾸준히 있었거든요. 네, 지금 실적을 금요일날 발표를 했고 잠깐 보시면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 네, 실적에 대해서만 해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요걸 입력을 할게요. 380274. 38027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죠? 요 100만원 단위니까요. 자, 여기에 요 뒤에 거 우선주는 지우고 앞에 요걸 적으시면 되죠. 뒤에 것도 좀 지우고 앞에 270592. 그죠? 70592. 자, 주가가 얼마입니까? 30만 2천원. 자, 그럼 분기 실적으로 보면 이제 14배 정도 되거든요. 14배. 그러니까 현재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바닥을 조금 다준다고 봐야 되죠. 사실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나 포스코케미칼도 해봤지만 30배, 뭐 40배 이랬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기업을 100% 2차전지 관련주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매출은 석화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수를 한번 잡아본다면 이런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조금 깨질 수 있는 자리. 오히려 저는 30만원대가 밑으로
30만 원은 이탈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밑에서 꾸준히 지금 인위적인 힘으로 지금 잡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주가 관리를 조금 한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도 같이 볼게요. 네 번째. HLB 급락. HLB 급락. 자, 제약바이오도 순환매? 뭐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HLB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 HLB를 21만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정유성 앵커가 옆에서 HLB 21만원, 제가 일부러 그 종목 안 하락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 방송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빠졌다.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거든요. 산 분들, 사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부터 21,800원을 저가로 찍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1000% 올랐습니다. 딱 1000%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더 간다. 그거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죠. 이걸 21만원에 덜컥 사는 거는 조금 이건 욕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뭔가를 이제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옆에서 말려도 이런 거를 20만원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의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사실 들어간다고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옆에서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속으로 이제 흑삼이 이제 뜨면서 주가 빠져버렸는데, 거의 뭐 지금 현재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45% 정도 빠졌는데요. 또 지금 기술적 반등 조금 붙이려고 자리 잡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교육을 보면서 했던 내용으로 같이 보면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지지점이 형성되죠.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이제 이 자리 13만원대부터 11만 6천원 이 사이가 지금 지지 권역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캔들에 대한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고 거래량이 실어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반등을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등을 조금 노려봐야겠죠. 노려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치? 이틀째 소문 따라 지금 움직인다 이렇게 했는데요. HLB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올라갈 때 보면 그 진양곤 대표이사가 그분이 뿐만이 아니라 관계자들이 방송 출연을 많이 했어요. 경제방송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주가에 대해서 관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 HLB가 이 정도 빠지면 다른 종목들도 빠져버려야 되는데 다른 종목권들도 안 빠졌거든요.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개별주 장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랐고, 그리고 거기에서 헬릭스미스는 빠졌죠. 그런데 휴젤이라든지 아니면 메디톡스 이런 것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젠벡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 그죠? 젠벡스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오늘 또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들 개별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도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업황 자체가 죽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렵다. 오늘 텔콘 RF 제약도 20% 올랐고요. 그죠? 근데 이게 20% 올랐어도 결국에는 이제 고가부터 시작해서 쌍봉이죠. 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빠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네이처셀. 네이처셀 마찬가지죠. 지금 빠진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오르는 종목보다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택한다는 개념을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렇게 추격 매수 안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제약바이오도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자, 종목별로 대응하자.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FPCB 관련주인데, 우리가 지금 FPCB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이제 인터플렉스. 또 뭐 있어요? 코리아 서킷. 또 뭐 있습니까? 뭐, 유프렉스, BH까지 많이 올랐는데, 자, 일단은 지금 추정을 해본 바, 지금 소문에 의하면 삼성전기 파이까지, 삼성전기에서 이 FPCB 관련, 회로기판 사업 자체를 철수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FPCB 관련주도 올랐다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다만, 정말 이 삼성전기 파이까지 먹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FPCB 같은 경우에 단가도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회로 기판입니다. 이런 판때기예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를 올리고 뭘 올리고 이렇게 하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큰 기술력보다는 뭐랄까 이제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점유율적인 부분이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고 특히 또 FPCB잖아요. FPCB는 또 모바일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덕전자라든지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죠? 오늘 뭐 오르고 대덕전자 이런 것들도 크게 안 올랐거든요. 결국 PCB보다는 딱 콕 집어서 FPCB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철수 가능성도 물론 지금 현재는 호재로 작용을 했고 지금까지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 반영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자, 다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그러면 올랐다가 이렇게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흐름 자체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FPCB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올랐는데 여기서 실적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자. 실적 확인을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그래도 저는 BH죠. 우리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BH였고 이런 거는 지금 애플에 대한 수혜도 가능하죠. 애플도 아이폰 11을 발표했거든요. 삼성전자 노트10이나 또는 갤럭시 폴드를 발표했던 것처럼 지금 애플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내일장 관심주도 보실 텐데요. 우선 다날. 다날 뜻이 뭐라고 했어요?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이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진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다날. 다날이 휴대폰 결제 시장 1위입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국내 최초의 휴대폰 결제를 시작한 기업이고 이게 어디에 보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이사 그때 한마디가 있었는데 자 요 안 나오네. 제가 그냥 검색을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날 다가오는 이제 이래 안 나오네. 보세요. 다날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그죠? 회사가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보세요.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상당히 뭐 긍정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엄청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이제 들썩거렸던 것이 휴대폰 결제 시장이 늘어난다, 증액한다라는 부분을 들썩거렸고 그 이후에 또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그런 것이 이제 QR코드라는 부분인데, 요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왜 그러냐면,
이 QR코드 관련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수 있는 것은 이 기업이 이제 중국이 같은 경우에 지금 구조위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QR코드가 없으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수입이 안 된다. 수출을 못한다, 중국에. QR코드에 대한 의무화를 지금 현재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도 말이 많았죠. 이게 번거롭다, 귀찮다 했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QR코드를 기본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갤럭시 시리즈도 그렇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그만큼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ICD인데요. ICD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한번 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옆으로 붙이고 있는 과정인데, 자, 요런 자리에서는 좀더 반등을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는 거지, 이대로 죽진 않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ICD. 자, 드리머스 컴퍼니 피롭틱스. 자, 드리머스 컴퍼니가 뭐예요? 이제 음원 유통 업체입니다. 음원 유통. 자, 이 업체가 BTS 관련해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이제 독점적인 음원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빠져버렸는데요. 바닥이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 함께 지켜보자. 자, 이대로 그냥 촥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또 125일선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자. 자, 피록틱스. 자, 피록틱스 오늘 뽑아냈습니다. 뽑아냈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국산화 장비 관련이라 했다, 그죠? 지금 보면 피록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갇혀져 있던 구간을 다시 한번더 고가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한번 해보겠죠. 해봐야 되고. 이대로 이렇게 무너지면, 세력이 바본 거죠. 뭔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나타날 것이다. 지금 국산화에 대한 바람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요거는 하단에서 잡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좀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까지 다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또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2기 교육을 24일과 25일날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 적정 주가 계산기나 주가 받는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에 대한 부분은 그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메일 주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청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더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든든한 계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장이 최근에 많이 흔들려요. 사실 종목군도 그렇고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시장을 대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